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꼬마개입니다. 자,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도 여기 매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꼬마개구리 삼총사입니다. 나이 순으로 얘 이름이 꼬마개입니다. 이름이 단 글자예요. 이렇게 쬐깐한 팩맨 개구리들이 있는데요. 얘들이 놀랍게도 성체급입니다. 얘들은 아주 소형으로 자라는 퍼스픽 팩맨이고요. 성체시 사이즈는 한 이만합니다. 얘가 암컷 성체예요. 귀엽죠? 암컷 성체입니다. 얘가 이래 보여도 두 살짜리입니다. 두 살, 얘가 한 살, 한 살 반 각각 있는데 한 살 반짜리가 제일 작네요. 얘들은 수컷, 얘네 둘은. 이 혼자 암컷 성체입니다. 빵빵한 것 봐. 이게 퍼시픽 핑맨이 인기가 많은데 번식이 안 되고 있어요. 이제 얘들은 제가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간 겨울잠을 재우고 깨운 애들이고요. 곧 이제 조만간 번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물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퍼시픽 팩맨의 장점 먼저 알려드리자면은, 퍼시픽 팩맨은 이렇게 사이즈가 소형으로 자란다. 그 다음에 아주 활동성이 높습니다. 팩맨답지 않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은근히 공격성은 강합니다. 은근히 사람을 좀 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. 하고 얘들은 가장 좋은 거, 수컷도 안 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얘들을 울게 하려고 막 겨울잠 재우고 막 비우기 조성해줘도 안 울어요. 그래서 번식이 안 돼요. 수컷이 울질 않아요. 그래서 얘들은 뭐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. 뭐 팩맨이 크기가 부담돼서 못 키운다, 팩맨 울음소리가 무서워서 뭐 부담돼서 못 키우겠다, 이런 걱정이 다 없어지는 최고의 팩맨들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팩맨의 몇 가지 단점 때문에 혹은 팩맨의 사이즈 때문에 이제 사육이 꺼려지신 분들께 적극 권장드리는 퍼시픽 팩맨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꼬마개입니다. 꼬마개 얘기, 꼬마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엄청 활발하죠. 얼굴도 되게 귀여워요. 이 만지면 울기도 합니다. 근데 혼자서 안 울어요. 여기 패드 나온, 여기 포적뿔기 나온 거 보이시죠? 강한 수컷입니다. 하고 얘는 암컷 성체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얘가 꼬입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꼬마개입니다.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성도 높고 뭐 아주 장점이라 장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. 얼굴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, 얘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잠에서 깬 얘 마입니다. 이름이 마예요. 이게 만지면 울어요. 근데 혼자서 절대 안 울더라고요. 해가지고 이제 곧 번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매장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투표 하나만 받을게요.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. 매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매장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. 일반 영상으로 보고 싶다,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, 일반 영상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보고 싶다, 생방송으로 보고 싶다면 또 그렇게 댓글로 생방송으로 촬영해주세요.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방송으로 할지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생방송으로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예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하겠죠. 일단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꼬마개 친구들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뿅!